서머 페스티벌 대회 1일차 싱글즈 크리켓 디비전 1 경기 이제 4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4강전 경기인데요. 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재팬, 그러니까 일본 선수와 프랑스 선수입니다. 네. 일본의 노부이로 야마모토 선수와 프랑스의 자키레 선수. 이 두 선수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디비전 이제 16강과 또 32강을 통해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었고, 자키레 선수가 32강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수, 나치 선수 꺾고 올라왔고, 네. 노부이로 야마모토 선수도 역시 16강에서 말레이시아 선수 꺾고 올라와서 현재 또 4강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선수가 프랑스의 자키레 선수 네. 되겠습니다. 자, 야마모토 선수는 이번 그 경기에서, 그러니까 중계는 처음이네요. 아까 중계 안 했죠, 저희가? 네, 중계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정이 돼 있었는데 못했죠. 하진 못했죠. 네. 네, 야마모토 선수 지금 화면의 왼쪽 이제 자 경기 머신 앞쪽에 지금 서고 있는데요. 자키레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4강전 경기 일본 다트 강국 야마모토 선수 상대로 어떤 네. 경기를 보여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두 선수 지금 디딜 두 번째 던진 자키레 선수가 자 디블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4강에 일본 선수 두 명하고 이제 프랑스, 포르투갈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올라와 있는데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 선수들끼리 결승전을 또 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예. 얘기는 곧 상대 대진 쪽에서는 세이고가 올라온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벌써 짐작을 하신 건가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보겠습니다. 노부이 선수는 오늘 좀 많이 마시겠다. 자, 크리켓 경기 돌입했고요. 예. 자, 먼저 프랑스의 자키레 선수가 좋습니다. 20 챙겨오면서 120, 통80 기록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네요. 네. 자, 야마모토 선수를 저희가 처음 보지만 네. 항상 일본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 선수 유니폼을 봤을 때 그 지금 야마모토 선수도 앞으로 돌아올 때 보면은 앞쪽에 네, 트리니다드 뭐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다이나스틱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스폰이거든요. 예. 네, 많이 붙어 있을수록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조금 시쳇 말로 얘기하면 돈이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네요. 그쵸? 예, 그렇죠. 예. 예. 돈다발이에요, 저게. 네, 확실한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은요. 스폰을 해준 스폰서 요새, 입장에서는. 네. 예. 자, 180대 57. 자, 하지만 이번 라운드 스폰서를 뭔가를 하나 떼야 될 것 같은 예. 네, 그런 샷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혹독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선수 중에 이기는 선수는 반대편 대진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뭐 호세 선수가 세이고 선수를 이기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아직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 글쎄요. 야마다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호세 선수를 이런 실력으로 이길 수는 없죠. 자, 야마다 선수 두 번째 발은 살짝 벗어났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래도. 네.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발이 튕겨 나가긴 했지만 또 이렇게 인식되는 게 서포트 다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버튼을 안 눌렀어요. 깜빡했어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샵에서 흔히 말하는 갠생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방해 공작. 네. 그렇죠. 그렇죠. 방해 공작. 네. 자, 일본 선수가 나와서 그런가요? 일본어가 네. 네. 나왔습니다. 역시 중계가 상당히 좀 글로벌하네요. 저희 중계가 많은 이제 국적의 네. 선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서머 페스티벌이니까요. 네. 자, 자키레 선수 좀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제 달래야 될 텐데, 예. 버튼을 누른 것까지 잊고 돌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17의 영역을 좀 개척해야 되는데 자, 안 되니까 16으로 예. 갔습니다. 16으로. 자, 이번 라운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16으로 갔잖아요. 괜찮은데 사실 지금 DB1에서 이 정도 경기는 본인이 버튼을 안 누르고 본인이 지금 안 눌러서 미안해 하면서 말렸나. 자, 15. 자, 16 지우고 6마크 합니다. 살짝 빗나갔네요. 네. 네, 화이트 홀스까지 가지 못했고. 자, 지금 프랑스 자키레 선수 뒤쪽에 보시면 동료 선수들이 지금 생중계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보내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저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뭐 추억도 되겠지만 뭐 자신의 어떤 스윙 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복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네요. 네. 자, 15를 지어내려고 하는데요. 15 막아야죠. 자,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차이가 좀 벌어지네요. 네, 약간. 아, 야마모토 선수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네. 지금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제끼고 올라왔다는 건데 4강전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오, 좋습니다. 세트트릭. 자, 두 발은 딥으로 쏘면서 점수도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235대 161. 자, 세 번째 발. 자, 프랑스의 그 자키레 선수는 던지는 모습을 보면 약간 프로 선수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뭐 디비전 3나 디비전 2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던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유럽권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자세에 대한 그렇게 큰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잘 놓지 하면서 네. 멘탈이 또 무너지네. 자, 야마모토 선수가 1점 역전했고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첫 번째 레그 크리켓 경기는 프랑스의 자키레 선수가 챙겨왔습니다. 아, 이 선수들 프랑스 선수들인가요? 네, 자키레 선수의 동료들인 것 같아요. 네. 어우, 지금 유니폼에 파리 그러니까요. 에펠탑이 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쁘네요, 되게. 네. 그 유니폼이. 프랑스의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유니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크리켓 야마모토 선수가 먼저 20 챙겨왔습니다. 자, 야마모토 선수 이번 크리켓 보여줘야죠. 경기가 지금 굉장히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오, 좋은데요? 3라운드만 놓치면은 경기의 승패가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야마모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경기를 보면서 상대편 대진에서 올라올 선수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경기를 그거와 배치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 아, 좀 잘 좀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야 그렇죠. 결승전 무대에서 정말 재밌는 게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자, 말씀드린 수가 야마모토 선수가 나인마크 하면서 180점 도망갔습니다. 와, 마지막과 힘을 좀 주면서 쐈는데 트리플 4에 꽂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18까지 챙겨갑니다. 이야, 자, 아래쪽을 해야죠. 보는데요. 와, 살짝 벗어났고요. 17 한번 더 갑니다. 야, 들어갔네요. 7마크. 계속 자신의 영향을 좀 넓히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 영어목도 선수가 점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데 포마크 들어갔네. 197대 92. 자, 야마모토 여기서 선수가 20, 18, 17, 이제 16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16 지워내고 16을 지워야죠. 자, 더블을 노렸는데요. 네, 더블 노렸는데 그러니까 좀 실력이 있는 선수들도 더블 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상 던져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20 지어냈고요. 197대 108. 지금 자키레 선수가 조금 안 나오네요. 페이스가 지금 야마모토 쪽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15 지어 막아야죠. 자, 16 지웠고 이제 15발이 남은 상황. 와. 이렇게 되면은 야마모토 선수가 땅부자가 됐어요. 그렇네요. 예. 자, 모든 게 다 노란색으로. 땅부자 좋은데요? 네. 땅부자네요. 종부세 내야겠는데요, 저 정도면. 좀 많이 걷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기서 불 질러. 와, 헤트트릭. 헤트트릭으로 뭐 불을 질러봤지만. 그렇네요. 예. 자, 점수도 이제 야마모토가 이기고 있고. 바로 또 진화에 나서겠죠. 예. 세 발 마무리하겠죠, 무난하게. 자. 마지막 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들어가면서
자, 해트트릭으로 마무리되는 야마모토 선수의 크리켓 경기 보셨습니다. 자, 1대1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크리켓 경기로 누가 결승전에 올라가느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크리켓에서 야마모토 선수 4강전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하면서 좀 의문을 갖고 제가 경기를 봤었는데 자, 다행히 두 번째 크리켓에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네요. 이제 나오네요. 네. 네. 야마모토 선수 무대에서 경기하는 게 지금 처음인가요? 좀 떨렸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일본에는 그런가요? 워낙 그 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올라가 봤을 텐데 네. 사실 지금 야마모토의 지금 보는 경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상위 레이팅에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세이고의 그 경기도 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랭킹이 지금 일본에서 21위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퍼펙트 대회 통산 우승 횟수는 8회를 기록했으니까 네. 야마모토가 퍼펙트를 8회를 우승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하나로. 와, 토네이키. 실력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8회 우승했겠는데. 마치 우승했는데. 네. 선발식으로 시작하네요. 자. 이 선수도 세븐 마크로 조금 따라 붙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켓 좀 흐름 안 좋았지만 두 번째부터 이제 본인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찾은 것 같아요. 네. 1라운드에 톰파십으로 멋지게 시작했거든요. 자, 곧바로 공격 가네요. 자, 자 두 발 다 싱글이었고요. 한 발 더 던져야죠. 막아내야죠. 킵하면서 19를 지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누르고 돌아설 때 표정이 좀 여유가 그러니까요. 있는 듯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여유가 있으면서 이번 라운드는 좀 아쉬워했죠? 그런 표정. 자, 5 마크했습니다. 자, 17 내려가겠죠? 아, 포인트 한 번 더 가나요? 오, 20으로. 오, 좋습니다. 자, 20 한 번 더 갑니다. 자! 나이마! 4위 우승 맞네요. 네. 그렇죠. 원래 이기는 편 우리 편인 그렇죠. 거니까요. 네. 미안합니다. 야마모토 선수. 제가 네, 못한다고 했었는데 잘하네요. 자, 17에서 점수 조금 따라 붙습니다. 240대 146. 선수들이 사실 결승전까지 정말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이 한 레그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너무 재밌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크리켓을 이렇게 짧게 게임을 한다는 게 좀 아까워요. 그런데. 와, 화이트 홀스 말이 달립니다. 이야, 백마까지 불러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 정도 컨디션이면 세이브하고 할 만한데요. 네. 자, 결승전 무대 기대됩니다. 자, 이미 뭐 다른 경기장에선 세이브 선수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네. 경기가 안 끝났죠, 그쪽이. 네. 해트트릭까지. 맞습니다. 자키레 선수. 자,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나인 마크를 세 번 했어요. 아우, 진짜 NPR 6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싱글볼. 다음 라운드를 기약하면서 일단은 한 템포 쉽니다. 자, 자키레 선수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사실상 경기가 마무리가 됐다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서 디브리 들어간다고 해도 디브리 아쉽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 너무나 아쉬워하네요. 그러니까요. 패배를 좀 직감하는 것 같죠? 예. 고개를 갸웃하고 뒤로 빠지네요, 자키레 선수. 자, 한 발로 마무리해야죠. 괜찮아요, 두 발 뭐. 자, 들어가면서 야마모토 선수가 4강전 승리자가 됩니다. 자, 자키레 선수가 첫 번째 크리켓은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야마모토 선수가 두 번째, 세 번째 크리켓을 가져오면서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게요. 시동이 좀 늦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네. 실력이 좀 뒤늦게 나왔는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레그까지 가져가면서 내 실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양재철 위원에게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지금 이 흐름을 타서 빨리 세이브 선수를 불러서 네. 빨리 게임을 하자. 예. 나 지금 끊기기 흐름 좋으니까. 빨리 하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자, 다른 경기장에서는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을지 많이 기대해주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신 이 중계에서는 일본의 노부히로 야마모토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